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강기 기사를 강의하게 된 제 이름은 최기호라고 합니다. 저는 검토위원과 그 다음에 이제 출제위원도 지내봤습니다만은 승강기 기사 쪽은 1차 다시 말해서 필기 쪽이 어려운 것 같아요. 2차는 소켓에다가 로켓을 체결하는 소켓에다가 로프를 체결하는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서 써놓으면 회로들을 그려가지고 전기 배선을 하는 그렇게 해서 동작이 되면 2차 실기는 합격 처리됩니다. 그런데 2차보다는 1차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1차 필기 시험은 승강기 개론 승강기 설계 그 다음에 일반 기계공학 그 다음에 전기제어공학 이와 같이 네 개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과락이 있어요. 과락이 되면 안 됩니다. 과락은 40점 이하를 맞게 되면 과락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네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1차 합격 처리가 됩니다. 어쨌든 저희 주경에서 강의를 들으신다면 분명코 합격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8페이지에 있는 승강기 개요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강기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오르고 내리는 기기를 말합니다. 올리고 내리고 하는 또 그것을 이용하는 승강기 종류에는요 크게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수평 부행기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승강기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먼저 루프식 현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루프식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프식 엘리베이터는 트랙션식 방식을 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랙션식 권상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트랙션식 권상기 즉 루프식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균형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카나 균형추는 레일을 타고서 오르고 내립니다. 다음에 도로레 시부 이와 같이 시부들이 있습니다. 이 균형추에 있는 이 시부 이것은 균형추를 레일에 이렇게 움직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균형추를 레일에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다음에 이 주시부 이것은 이 칼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시부의 전동기를 여기다 이와 같이 이제 부착을 하죠. 삼성유도 전동기 부착을 해가지고 오른쪽 돌리면 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동기 역방향 시키면 카가 내려오고 이와 같이요. 물론 설계할 때 카나 균형추는 균형을 이렇게 갖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카와 균형추 전동기에 의해서 로프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전동기를 오른쪽 돌렸다가 왼쪽 돌렸다 하면서 이 방법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 리일에 리미트 스위치도 붙이고요. 상하에 리미트 스위치. 그 다음에 이 리미트 스위치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또 리미트 스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그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도 고장이 난다면 카는 떨어지겠죠. 바닥에. 그러면 그때의 카의 완충을 위해서 분당 속도가 60m 이하인 경우에는 스프링 완충기를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유위 완충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모든 속도에 그러니까 분당 60m 이하나 그 이상인 경우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완충기, 유위 완충기를 설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혁적인 로프식 즉 트랙션식 엘리베이터 동작 원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는 카, 다른 쪽에는 균형추를 매달아 가지고 와이어 로프를 모터에 의해서 끌어올리고 내리는 이러한 트랙션식이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동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타입이 있어요. 트랙션식이 있고 권동식이 있다. 그 권동식 원리는 이렇습니다. 카가 있으면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레일을 타고 카는 오르고 내리는데 로프를 매 가지고 통이요. 통에다가 모달을 달아 가지고 모달을 운전시켜 가지고 통에다가 감으면 카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역회전 해가지고 통이 역전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로프에 감긴 로프가 풀어진다면 카는 내려오겠죠. 이와 같이 권동식 타입이 있습니다. 이 권동식 타입은 소요 동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속도라든가 소용량 엘리베이터에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루프식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유압식이 있습니다. 이 유압식에는 직접식이 있고 간접식이 있고 그 다음에 팬더그래프식이 있습니다. 자, 이 종류 아셔야 돼요. 유압식 엘리베이터에는 직접식이 있고 간접식이 있고 팬더그래프식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 직접식은요. 그림을 보시면 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런저 여기에 카가 직접 연결이 된 이러한 타입이 우리는 이제 직접식 유압 엘리베이터다 그런 말을 해요.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펌프 모드에 의해서 압을 올리면 그 압에 의해서 플런저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카가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카를 내리고 싶으면 압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카 무게에 의해서 카는 내려올 수 있겠죠.
이러한 타입이 유압에 대비돼 있어서 직접식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실린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프론저를 우리는 램 그런 말도 하죠. 램. 그 다음에 이 실린더 우리 이곳을 갖다 우리는 잭 이런 말도 이제 하고 있죠. 다음에 간접식 유베리타를 살펴보면 직접식 유베리타인 경우에는 프론저에 가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간접식인 경우에는 가가 루프에 여기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고 내리는. 그래서 이 루프는 고정을 해놨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펌프마다 돌려가지고 압을 올리고 내림으로 인해서 프론저가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압을 올리면 프론저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압을 빼면 내려올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간접식 엘리베이터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펜더그래프식이 있어요. 이 펜더그래프식은 카가 이렇게 있으면은 펜더그래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펜더그래프를 이러한 형태로 설치를 해요. 이 펜더그래프를 폈다 오므렸다 함으로 인해서 카가 오르고 내리는 이런 타입을 우리는 펜더그래프식이라고 합니다. 유압 엘리베이터에는 직접식이 있고 간접식이 있고 펜더그래프식이 있다 하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스크루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 가공을 한 그러한 이제 지주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너트에 해당되는 슬리브. 그러니까 지주에 끼울 수 있게 만든 길쭉한 통 모양 그러한 부품이요. 그것이 맞물리면 카가 오르고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스크루식 그러한 뭐 타입도 있고요. 특이합니다만은. 그리고 렉피니언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톱니바퀴를 이용한 그러니까 지주의 톱니바퀴 그 다음에 카의 톱니바퀴 역시 마찬가지로 부착을 해가지고 이제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10페이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면 덤웨이터 주요 부위 명칭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덤웨이터는 엘리베이터나 똑같아요. 원리가. 그런데 단지 크기가 다릅니다. 천정 높이가 1.2m 이하. 그 다음에 가바닥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거기에 실을 수 있는 중량은 300kg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덤웨이터 이것은 리프트 이것과 유사하다. 이것도 이제 과연 문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리프트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1.2m 이하 그것만 이렇게 또는 바닥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 이렇게만. 그래서 덤웨이터가 리프트와 유사하다 하는 겁니다. 이 덤웨이터는 속도가